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하는 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것만 연금 전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, 사실 연금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세요. 뭐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 안에서든 아니면 종신보험 안에서든 그 공시율 상품인데 변액으로 변경을 하시던, 아니면 네. 변액인데 공시율 상품으로 변경하시던, 아니면 매월 보험료 내시잖아요. 매월 적립식이 아니고 뭐 거치식이나 네. 아니면은 즉시연금으로 이제 변경하시는 방법도 연금 전환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뭔가 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특약 같은 느낌이 드는데, 그쵸. 너무 좀 비싼 거 아닌가요? 얼마나 할것 같으세요? 이름만 들어서는 되게 비쌀 것 같죠. 엄청 비쌀 것 네. 같아요. 네, 전 비싼 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. 공짜입니다. 아, 예, 정말요? 이거는 제도성 특약이라 그래서요. 네. 가입을 하실 때 아예 주기약에 붙어 있는 특약 중에 하나예요. 이런 좋은 건좀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죠. 좀 미리미리 알려달라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게 해주겠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,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전용 아, 상품이에요. 이 그렇죠. 상품에는 무조건 연금 전환 특약이 붙어 있어요.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고요. 네. 항상 말씀은 드리지만 지나가 버리는 거죠. 기억을 못하는 그렇죠. 거군요. 그러면 이 연금 전환 특약은 언제 쓰면 좋은 거예요?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례자처럼 네. 제가 연기를 냈지만 급하셔서 불안하거나 아, 더 이상 나 이거 좀 불안해서 보험료는 납입하기 싫고 네. 근데 또 손해는 보기 싫고 이런 분들은 이 적극 활용하셔서 보험을 조금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또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될게 연금 전환 특약은 딱한 번만 가능해요. 예, 두 번, 최초 세 번. 1회에 하나는군요. 네, 두 번, 세번 되는 게 아니고요. 이 한순간의 판단으로 전환을 할 거는 아니네요. 그러면 이 연금 전환 특약을 했을 때 금리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? 7구요금제를 쓰고 있다가 네. 8호요금제로 바꾸기로 했어요. 네. 그러면 그날 신청하기 전날까지는 7구요금제를 그대로 그렇죠. 적용받다가 네. 그다음에 8호요금제로 바뀌면 이날부터 그 다음 달 이렇게 해갖고 적용을 받아서 1할로 계산하잖아요. 네.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. 아. 연금 전환을 오늘 신청하시면 네. 지금까지는 변액 상품이니까 만약에 뭐 손실이 났던 이득이 났던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전부 적용받으시고 네. 내일부터 전환이 된 내일부터는 뭐 금리 상품으로 바뀌었으면은 공시이율에 적용을 받으시게 될 아, 거고 뭐 네. 거치형이면 거치형, 적립형이면 적립형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 모든 상품에 연금 전환 특약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특약 자체가 네. 제도성 특약이라는 게 연금 전환 거치형 특약, 변액 상품 전환 특약, 그다음에 뭐그 공시이율 상품 특약 이런 네. 식으로 해갖고 연금 전환 특약이 3개, 4개씩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어떤 특약으로 바꿀 건지는 그때 꼭 유념해서 한번 꼭 보시고 전환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. 나한테 딱 맞는 걸로 그렇죠. 전환을 해야만 그게 좀 이렇게 효율이 네. 좋아지겠군요. 연금 보험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서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연금 전환 특약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